아기새가 입맥이 진짜 넓어요. 아니, 난 이해를 못하겠는 게, 아기새가 한번 사기당한 적이 있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 나한테 그때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해갖고, 나 아기새 우는 걸 그때 처음 봤었어. 그 마음이 너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. 뭐 얘가 뭐 사기를 당했건 뭐고, 아, 그래도 헤어지기로 하지 않고 같이 가기로 내가 마음을 먹고 용서를 해줬단 말이야. 그치래 그 고마움에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, 내가 이렇게 힘들어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 누가 남는 건지 다 알겠다면서 그러는 거야. 내가 그래 이제 철들었다. 야, 얘, 네 힘들어 보니까 누구를 지금 버려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다 정해졌지? 그랬더니, 그래, 그때 당시에 말했던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었어. 근데 뭐또 이렇게 되니까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. 축의금 씨, 아니 요즘 보통 환갑 안 하잖아요? 증갑하지 않아요? 환갑 때한번 걷어가고 애는 또 줄줄이 사탕으로 뭘 씨발 그렇게 많이 놓는지. 이에 돌, 제 돌, 100일, 100일. 아, 어차피 우리는 애도 못 낳고 결혼도 난안할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수고할 거야? 내 60을 씨발 환갑 천체 갖고 수고해야 되나? 맞잖아. 그럼 아기새가 그럴 거 아니야. 야, 우리 마누라 한갑 잔치하니까 오라 온나 그렇게 해갖고 내가 수고해야 되잖아. 언니, 이거 100만 원인데, 어머! 이거 언니 왜요? 룸에서 오빠가 언니 진짜 그 내가 주는 거야? 어, 100만 원 거짓말 하지 마. 진짜 100만 원이에요. 보자. 진짜 나 이거 나 주는 거야? 일하면 주자가 오나? 지금 써니가 예전에 아무튼 제가 진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, 3년 전에 그 사람 딱 얘기를 하면 이 해운대에서는 돈이 엄청 많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 있거든요. 진짜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가게를 자주 놀러 왔었는데, 이제 나랑 이제 친해졌잖아. 아기새랑 원래 친하고 이제 해운대에 있으니까. 그런데 이 사람이 술자리에서 나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래를 거는 거예요. 무슨 거래냐? 자기가 그 우리 오퍼스를 하고 싶대요. 인수를 하고 싶다는 거야. 그래서 얼마를 생각하세요? 물어봤을 거 아니니. 오퍼스만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장추자 채널까지 인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. 장추자 채널이랑 오퍼스를 인수를 하고, 그 계약 조건이 내가 5년 동안 일을 해주는 조건에 50억을 부르는 거예요. 50억을. 그래서 집에 이제 갔어. 내가 아기새한테, 야, 그 형님을 전화해봐봐. 내가 전화하기엔 좀 자존심 상하니까 진짜 50억에 사갈 건지 한번 물어봐봐. 아, 그 형님 빈말 안 한다 이러면서 진짜 50억에 산다는 거야? 그거 아닌가? 진짜 그럼 50억이면 큰돈이잖아요. 그래서 다음날인가? 아, 다다음 날이었나 보다. 또 왔어. 또 왔는데 또그 얘기를 해. 50억에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방송에 띵 들어갔는데, 신난에서 방송 다 되는 거예요. 이 채팅을 막 했는데 50억, 50억, 50억 뭐 이러는 거예요. 여기 50억, 50억, 50억 막 이래. 그래, 5년을 일해야 되는 거잖아. 5년을, 그죠? 그래서 안 했어요. 5년을 일하면 내가 더 많이 벌것 같아서 안 했어요. 그리고 또 해운대 또 유명한 사람인데, 무슨 사이트 하시는데 나한테 광고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어머, 난 처음에 씨발 나도 이제 드디어 메이저 반열이 오르나 보다. 씨발 광고가 다 들어오고. 광고비가 5천만 원인 거예요. 딱한번 영상 이렇게 탁 틀어서 한번딱 진행하는데 5천만 원을 준다는 거야. 진짜 5천만 원. 2천만 원은 선불로 주고 방송이 딱 종료되는 순간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. 그럼 네? 개꿀이다 이거. 그래갖고 나한테 몇 회까지 진행해 줄수 있는 건 무슨 뭔지를 일단 보고, 그럼 회차별로 5천만 원씩인 거예요. 회차별로 10번만 하면 5억이잖아. 하, 그래. 유명 연예인들도 CF 한 편에 7억씩, 뭐 몸값 많은 애들은 8억씩 10억씩 받는다는데, 그래 나는 뭐 10번 찍어갖고 5억이면 나도 그래 메이저인가 보다 싶어갖고 막 들떠가 있었는데, 무슨 CF야 이러다가 화장품 뭐 샴푸 막 그런 거 상상했지 않았거든.
포카라는 거예요. 포카. 포커 게임인 거예요. 포커 게임. 그러니까 내 방송 틀어서 여기서 그 사이트를 갖고 와서 여기서 포커 게임을 하래 나보고. 그러고. 그거 안 해요. 샴푸 없어? 화장품 없어? 네. 아, 누나한테 무슨 화장품을 주냐면서 뭐. 기가 막히게 죽겠다. 이런 거 하다 보면 유혹이 진짜 많아요. 유혹이 진짜 많아.